안녕하세요. HCN 생활수업 조신혜입니다. 오늘은 색과 관련된 오늘 배운 색은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라는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수어에서 색깔이란 수어는 색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색깔이란 칠면조의 턱색깔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에서 따왔습니다.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서 턱에 대고 좌우로 두 번 움직여줍니다. 색깔, 색깔. 빨강이라는 수어인데요. 빨강은 우리 신체 중에서 입술이 제일 빨간색이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켜주는 동작입니다. 오른손 주먹에 이지를 펴서 입술 밑으로 오른쪽을 스쳐서 가르쳐주시면 빨강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빨강, 빨강. 노랑이라는 수어인데요. 금니가 번쩍이는 순간에 이 안에서 노란색 빛깔이 난다고 만들어진 수어입니다. 오른손 주먹에 이지를 펴서 끝으로 구부리신 다음에 치아를 안에서 밖으로 내밀으시면 됩니다. 노랑, 노랑. 파랑이라는 수어인데요. 추워서 볼이 파래지는 것에서 나온 수어입니다. 오른손 바닥으로 오른뺨을 내려주시면 파랑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청색, 파랗다, 푸르다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른손 바닥을 반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초록색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파랑, 파랑. 그럼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색깔, 색깔, 빨강, 빨강, 노랑, 노랑, 파랑, 파랑.